안녕하세요. 마천 덕후입니다. 마천에는 다양한 병사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주인공들에게 묻혀 금세 잊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의 개성 넘치는 매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마천의 병사들. 손오공 일행이 메마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적들에게 둘러싸이는데요. 그때 영생대왕의 정갈 부대가 등장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정갈 집게 모양의 무기를 지닌 정갈 부대는 땅속에서 솟구쳐 공격하는 신기한 기술을 쓰는데요. 하지만 압도적인 미라군단의 병력과 불멸대왕의 힘에 정갈 부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영생대왕 없이도 지하도시와 주민들을 지키려는 용기에 박수쳐주고 싶네요. 덧붙여 도시 주민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는 살가운 병사들입니다. 미라군단은 지하도시를 침략하려는 불멸대왕의 병사들인데요. 다 같이 몰려들어 상대편을 덮쳐버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햇빛에 힘이 약해진다는 약점이 있어서 오직 밤에만 지하도시를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질투마녀의 속임수가 성공하여 지하도시에 빠르게 침입해 순식간에 지하도시를 점령해버립니다. 재빠른 움직임과 매서운 공격이 미라군단의 가장 큰 장점인 듯 하네요. 손오공 일행이 미라군단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암흑군단과 합류해 광명계 연합군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골병사는 손오공 일행이 도술섬 지하미궁에서 처음 발견하는 적인데요. 온몸이 뼈라서 아무리 쓰러뜨려도 되살아나는 것이 해골병사의 장기입니다. 용세와 손오공이 혼합 마법으로 해골병사를 뒤섞어버렸지만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센스도 있네요. 그런데 이 해골병사는 귀신이 무서워 도망치거나 울렁새가 탈출했다는 사실에 놀라 해골병사로 변신한 손오공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인간적인 면도 지녔습니다. 아참, 해골병사와 비슷한 악마병사가 있는데요. 악마병사는 해골병사와 달리 사람들이 악마의 열매나 악마화 마법 때문에 모습이 바뀐 병사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극락의 병사들은 중앙도서관에 침입한 혼쇄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혼쇄마왕이 불러낸 괴물에게 맞고 나가 떨어지면서도 대열을 유지하는 꿋꿋함과 적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 노련함, 그리고 극락을 향한 충성심까지 옥황상제의 군사답습니다. 법사, 정예병, 일반 병사로 나뉘어 다양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큰 단점이 있으니 바로 악마 열매나 악마화 마법에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대마왕을 물리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사 3,000명이 죄다 대마왕의 부하가 된 적도 있습니다. 난세 대장군의 재치와 양족 활약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극락의 병사가 대마왕의 부하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현재 극락 병사는 광명계 연합군과 힘을 합쳐 암흑군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세계를 구하고 옥황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병사들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짧고 빠르게 살펴볼까요? 옥황계는 극락의 병사들 외에도 염라대왕의 지옥 병사와 용왕의 용궁 병사들이 있는데요. 용궁 병사들은 암흑상제의 부하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용왕과 함께 물고기로 변신하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참고로 용세는 황금 돌고래였습니다. 반면 탐욕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지옥의 정예병이 옥황궁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염라대왕의 취향인지 새빨갛고 무서운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교만지왕의 병사들인데요. 무자비함으로 유명한 병사들이지만 3장의 마법 한 방에 쉽게 쓰러지는 허약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검은마왕의 병사들과 같은 모습인 걸 보니 세트로 맞췄나 보네요. 암흑상제의 또 다른 부하, 잔혹마왕의 병사들도 있습니다. 주인을 닮아 마을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병사들은 동자의 마법 한 방에 소곳바람으로 간지럼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데요. 독자들에게 짧고 강한 웃음을 주며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 넘치는 마천의 군대와 병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마천의 이야기가 훨씬 풍성하고 재밌어지는 것이 분명하네요. 점점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마천의 병사들이 어떻게 싸울지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마덕을 기대해주세요.